북한 교대군의 도끼 살인 만행으로 미군 장교 두 명이 살해당한 문제 미류나무가 유엔군 측의 응징 조처로서 한미 양군에 의해 절단됐습니다. 한편 북한 교대 만행 사건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 제380자본 회의가 유엔군 측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유엔군 측은 북한 교대 측에 대해 살인 만행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안에서 유엔군 측 경비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교대 측은 그들의 잘못을 느끼는 듯 이번 사건은 유감된 일이었다고 되풀이하면서 평소와 같은 욕설이나 정치 선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교대의 비인간적인 살인 만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전국을 들끓게 하는 가운데 각 교회와 성당, 법당 등에서는 판문점에서 무참한 죽음을 당한 두 미군 장교의 명복을 비는 추도회를 갖고 다시는 저들의 만행에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천인 공로할 광신적 살인 집단의 만행을 철저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주의를 저버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루속히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무력적화의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각 직장과 단체, 학교에서도 북한 교리 집단의 살인 만행을 규탄하는 궐기 대회를 갖고 총파 단결로서 북한 교회의 야만적인 전쟁 도발을 초전에 박살낼 것을 다짐했습니다.